자, 이거는 미세먼지 측정기입니다. 지금 49, 50 여기에 한번 연기를 한번 뿜어 볼게요. 자, 보시는 대로 수치 자체가 어이구, 수치 측정 불가입니다. 자, 1단으로 먼저 작동을 시켰고요. 자, 연기를 내뿜었고요. 보이시죠? 수치가 안 올라갑니다. 지금 내가 뭘본 거야? 어머.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쿨린의 선풍기 3종, 특히 이첫 번째 상품. 이 제품은 서큘레이터, 선풍기, 공기청정기 세 가지가 결합된 이놈 진짜 물건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시청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공동구매도 진행을 하고 리뷰를 진행하는 쿨린의 여름 감성 선풍기 3종, 한 분씩 3대를 보내드리고요. 자, 그리고 30명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젠의 쿨티슈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물티슈처럼 생겼는데요. 얼굴엔 사용하지 마시고요. 티슈를 불편한 부위나 닦고 싶은 부위에다가 하잖아요. 골프 같은 거 갔을 때, 등산 갔을 때, 백패킹 갔을 때, 멘톨 쿨링 성분 때문에 끈적임 없이 약 30분 동안 피부의 온도를 약 4도 정도 떨어뜨려 주고요. 자, 여러분 아시죠? 네오아미커입니다. 21년형, 22년형이 나왔으니까 21년형 갖고 있었던 건또 구독자님한테 또 되돌려 드려야죠. 이 모든 선물은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구독자님을 위한 이벤트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추첨을 해서 커뮤니티에 발표를 합니다. 심박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박함을 소개한 남자 심박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박스. 책.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리뷰하면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그냥 훅 까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거 선풍기 리뷰 보시면 이거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진짜 나는 선풍기가 너무 좋아도 난안살 거야 하시는 분은 그냥 지금 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형님들, 저는 진짜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놈 이거. 오늘 소개하는 선풍기는 공동구매도 진행하니까 현재 기준으로서는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끔 업체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오늘 소개하는 아이템은 정보보기와 댓글에 URL이 있으니까 그걸 클릭하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 많은 선풍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흔히 쓰시고 계시는 선풍기, 집에 뭐 한두 대, 두세 대씩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이런 가정용 선풍기, 작은 크레아모아 캠핑용 선풍기, 이런 폴딩, 약중형의 내 방에서 쓰는 선풍기. 이렇게 사용 방법도 모양도 가격도 제각각인 이 선풍기들의 기능이 딱 하나뿐입니다. 딱이 바람의 기능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쿨린의 선풍기 3종, 특히 이첫 번째 상품, 이놈 진짜 물건입니다. 제가 웬만해서 공동구매나 선풍기 리뷰나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 해요. 사실 선풍기라는 게 여러분들 뭐 바람 나오고 디자인 예쁘고 뭐 그거 빼고는 뭐 특별한 기능이 사실은 없어요. 자, 이게 눈으로 보셨듯이 다른 것들은 삼각대 다리가 있는데 얘는 밑둥이 이렇게 생겼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선풍기라면 크게 뭐 달라 보이지는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바람만 나올 것 같은 쿨린의 이 선풍기,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공기청정기 기능이 있고요. 작아 보이지만 집 선풍기보다 바람은 더 세고요. 30도, 60, 90, 120도, 상하, 좌우 120도까지 서큘레이터 기능이 있고요. 거기에 무선입니다. 선이 없어요. 선이 없이도 작동되는 선풍기입니다. 거기에 저가 구매된 제품이 아니라 정식 국내 쿨린이라는 브랜드에서 출시가 됐고요. 국내에서 AS와 발송을 다 해드리고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세상에 없던 무선 선청기로 세상에 없던 이로운 변화. 이 전면에 있는 망이 벌집 모양으로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자, 윗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게 뒷면도 벌집 모양의 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충전 포트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온과 오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혹시나 또 버튼을 막 누르면서 작동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락 기능으로 해서 뒷부분에 전원을 켜게 되면 오프, 공기청정, 선풍기, 좌우회전, 상하회전, 시간 타이머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요거 상당히 요거 조종하는 느낌이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선풍기는 1단, 2단, 3단, 4단, 5단은 자연풍. 바람이 점점 약해지다가 세지다가 1단부터 4단에 자연풍 바람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불게 됩니다. 자, 이 작은 제품의 서큘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좌우 120도까지 조정이 가능하고요. 상하는 90도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품이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상하, 좌우 어디 한 곳 바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세밀하게 부드럽게 뭐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정말 잘 돌아가고 공기순환을 시켜주고 있어요. 특히나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이 벌집 모양,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선풍기들은 대부분 다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고 이런 모양이고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왜 쿨린의 선풍기만 이런 모양을 채택했을까요? 그건 바로 쿨린 선풍기가 갖고 있는 특허 때문에 그런데요. 이 앞쪽에 있는 망 자체가 우리 여러분 비행기 로켓 엔진 아시죠? 바람이 그냥 생바람, 그냥 선풍기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친 바람이 나오는데 이 벌집 모양의 망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바람을 이 수백 개의 구멍이 바람을 잘게 쪼갠다라고 합니다. 그 잘게 쪼개면서 얻는 효과가 뭐냐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바람은 좀 더 부드러워지고 넓게 퍼지고 멀리 나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 이미지에서 보셨듯이 앞에 망을 제거했을 때는 바람이 얼마 나가지 못하고 망을 끼웠을 때는 바람이 8m까지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손을 갖다 대봤을 때 일반적인 선풍기들은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손바닥을 때리는 느낌이 있다면 얘는 전체적으로 바람이 내 손바닥을 좀 물처럼 적셔주는 기분. 일단 이 선풍기가 작아 보이는데 바람의 세기가 어떠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정용 선풍기입니다. 초속 4m의 풍속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쿨린의 허니컴 선풍기. 초속 4.5가 나옵니다. 집 선풍기보다 얘가 때려주는 바람이 더 세요. 자, 두 개의 선풍기를 가지고 바람을 쐈을 때 확실히 얘는 날개가 크기 때문에 넓게 바람이 가는 건 맞아요. 그럼 얘는 작기 때문에 바람이 그냥 이렇게 그냥 조그맣게 오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요. 이 벌집 모양의 망 자체가 넓고 빠르게 분산을 시켜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으로 시원하게 넓게 가서 이 선풍기 자체를 한 이 정도에다 두고 얘랑 같이 틀면 얘랑 같은 인치의 그런 선풍기 느낌을 좀 보일 정도로 바람이 넓고 빠르고 시원하게 앞으로 직진을 해요. 같은 인치의 선풍기가 아니고 얘가 큼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만큼의 바람을 넓게 강하게 부드럽게 뿌려주고 있어요. 자, 제품의 웹박스는 보시는 대로 쿨린에서 예, 상당히 예쁘게 깔끔하게 예, 요 정도 박스의 퀄리티로 포장을 해주는 회사의 제품이면 여러분들 믿고 사셔도 돼요. 네. KC 인증마크 다 받았고 국내에서 AS나 뭐 서비스 이런 것들 다 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잘 돼 있고 연예인분들도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연예인을 썼다고 해서 제품 가격을 막 터무니없이 올려 파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자, 앞으로 보여드릴 선풍기 두 가지도 정말 괜찮지만 이 선풍기의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기청정기 기능. 자, 여러분 저 선풍기에 이 원형의 헤파 필터를 끼울 수가 있어요. 응? 이 헤파 필터는 H13등급의 필터입니다. 이 13등급의 필터가 어떤 정도냐면요. 여러분들이 쓰는 대기업의 그 공기청정기들 있죠? 수십만원, 뭐 비싸면 뭐 100만원도 넘어가더라고요. 가장 좋은 공기청정기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터입니다. 자, 이거는 미세먼지 측정기입니다. 지금 49, 50 보이시죠? 이게 정상 범위에 있고요. 여기에 한번 연기를 한번 뿜어볼게요. 자, 보시는 대로 수치 자체가 어이구 수치 측정 불가입니다. 자, 잠시 제가 이거를 다시 또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 선청기 허니콤 선풍기는 이 공기청정 기능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단으로 먼저 작동을 시켰고요. 자, 연기를 내뿜었고요. 보이시죠? 수치가 안 올라갑니다. 응? 여러분들이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먼지가 자동차 크기라 그러면 이 헤파 필터가 걸러줄 수 있는 거는 자그마한 콩알갱이까지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좋은 필터입니다. 자, 업체 실험 영상입니다. 좁은 공간에 연기를 가득 채워놓고 틀었더니 저렇게 깨끗해지네요. 자, 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뒷부분에 이 뚜껑을 딸깍하고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뒤쪽 망에 이 헤파 필터, 탈취 필터를 꽂아주시고 그대로 다시 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뚜껑을 끼우고 오른쪽으로 딸깍.
이러면 H13등급의 헤파 필터를 끼워서 사용해야 되는 그 수십만 원대 고가 공기청정기들의 기능을 똑같이 얘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빠르게 제가 체크할 거는, 야 필터 꼈으니까 바람 약해갖고 뭐 이거 얼마나 되겠어.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 1단이 초속 1.4m가 나오고요. 자, 2단. 2단의 바람은 초속 2.3m가 나옵니다. 3단의 공기청정 기능은 초속 2.8m가 나옵니다. 자, 이쪽은 크레마 선풍기이고요. 3단을 틀어놨습니다. 약 초속 3.4m가 나옵니다. 그러면 크레모아 선풍기 3단과 비슷한 바람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가정용 선풍기는 약 2단의 바람과 맞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크레모아의 3단, 가정용 선풍기의 2단과 맞먹는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형님들 이거 리뷰하기 전에 담당장님한테 진짜 까탈스럽게 굴었거든요. 뭐 필터 하나 들어간 걸로 뭐 좋다 뭐하다 내가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공고하기도 좀 눈치 보이고. 근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필터를 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초속 약 3m에 가까운 바람이 분다라는 건 뭔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들은 선풍기 대용으로 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더워서 센 바람을 쐬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필터를 꼈음에도 불구하고 초속 약 3m 가까운 바람, 크레모아의 3단과 같은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텐트 안에, 집에 몸이 아프셔서 몸져 누워 계신 부모님 옆에, 그 다음에 우리 아이 방에 공기청정 기능도 하면서 어느 정도 자극적이지 않은 바람을 내뿜어 주면서, BLDC 모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터의 선풍기 소리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고요. 때로는 무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이 제품의 장점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미세먼지, 또 꽃가루가 날리는 그런 때, 그 다음에 여름에 냉방기를 돌렸을 때 서큘레이터 기능으로 방 전체가 시원하게, 또 가을에는 또 시원한 공기가 방 구석구석 또 이렇게 골고루 신선한 공기가 갈 수 있게끔 해주고, 겨울에는 또 따뜻한 온기가 방 구석구석 또 퍼져나갈 수 있게끔 또 서큘레이터 기능으로 쓰고, 이 제품은 서큘레이터, 선풍기, 공기청정기 세 가지가 결합된 진짜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땡에 필요 없는 때 없이 그냥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근데 이 제품이라고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응? 리모컨이 없어요. What the f-? 근데 왜 리모컨이 없느냐 봤더니, 이 제품 자체가 멀리 두고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가습기 옆에 두고 쓰듯이 우리가 이렇게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그런 탁상용 선풍기이기 때문에 옵션을 넣어서 가격을 더 올릴 필요는 없었겠다 해서 이렇게 스마트하게 제품이 나왔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저는 홀어머니, 예, 어머니가 좀 몸이 좀 안 좋으셔갖고 제가 좀 간병을 하면서 좀 케어를 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요. 어머니 자체가 기관지가 많이 약하세요. 거동도 좀 많이 좀 불편하시고. 일반적인 선풍기를 제가 설치를 해드렸을 때 어머니 옆에는 항상 이렇게 등 글개가 있거든요. 자, 어머님 방인데요. 항상 보면, 예, 요게 이렇게 있습니다. 요걸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거를 등을 긁는데 쓰시는 게 아니라 사실 몸이 추웠다 더웠다 하세요. 나이가 드시니까. 그래서 선풍기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머니 침대 머리맡에 둬드렸는데 밤사이에 이렇게 장기침하는 것들이 좀 많이 약해져서 확실히 이게 먼지나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아, 정말 정말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필터는 한번 끼시게 되면은 약 하루 사용 8시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칫솔 같은 걸로 밖에 가서 이렇게 먼지 정도는 털어주시고 하면은 사용은 더 오랫동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거는 공동구매 정말 강추드리고요. 이걸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선으로 쓰는 선풍기 중에 이 정도 사이즈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옆에 크레모아 선풍기를 한번 놔볼게요.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게 집 선풍기. 예, 이렇게 보면은 좀 비교가 되시겠죠? 자, 크기면에서 크레마 선풍기가, 자, 스냅도 편하고 예쁘고 정말 좋은 제품이란 건 알고 있고, 이 쿨린에서 나온 이 타프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야, 감성도 좋은데 여름에 진짜 시원해라, 시원하게 써라, 그냥 무조건 그런 용도로 나온 제품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벌집 모양 자체가 바람을 미세하게 쪼개서 더 멀리 더 시원하게 해주고요. 다리 부분에는 실리콘 처리가 돼 있어서 어디 긁히거나 그러지 않고요. 이물질이 묻어도 쉽게 닦아낼 수가 있고,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진짜 소가죽은 아니고요. 네, 인조가죽 같아요. 이런 손잡이 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모양 보시죠? 여기 뭘까요? 바로 리모컨입니다. 응? 여기에 딱 모양을 맞춰서 딱 갖다 대면 찰싹하고 달라붙고요. 당연히 충전 포트는 C포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도 차일드락 기능이 있어서 여기에 전원을 켜야지만 리모컨이 작동을 합니다. 이 전원 버튼 2, 3, 4 자연풍 기능까지 다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꾹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회전 기능이 됩니다. 괜찮지 않나요? 1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의 선풍기, 이 정도 사이즈에 회전이 됩니다. 자, 거기에 타이머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이시죠? 자, 이 선풍기에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조명이 들어옵니다. 조명 밝기는 2단계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조명 껐다 켰다, 풍량 조절. 예, 리모컨 정말 심플하고 예쁘게 나오지 않았나요? 이 정도 사이즈면요, 우리가 천장에서 돌아가는 타프팬, 그 타프팬하고 비교했을 때 예, 월등합니다. 형님 사이즈를 보세요. 예, 이걸로도 어느 정도 순환이 되는데 얘는 오죽 더 잘 되겠냐고요. 간단해요, 사용 방법은.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서 천장에다가 매달면 됩니다. 이렇게 중국산 뭐 만원, 이만원짜리 타프팬들 그거 보호망이 없잖아요. 저 거기에 여기 여러 번 찍혔어, 진짜. 일어서다가 찍히고 찍히고. 크레모아도 여기 요거 때문에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이즈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 타프팬 겨울에도 여름에도 캠핑이나 집에서 정말 다양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람의 세계는 어떨까요? 초속 3,800m 충분합니다. 이 정도 속도에 이 정도 팬 크기라 그러면요, 예, 이너 텐트, 예, 2인용 텐트 내부는 전체를 그냥 바람으로 휘감아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선풍기가 작아서 불만이셨던 분들은 예, 요 타프팬도 강추드립니다. 자, 쿨릴의 마지막으로 가정용 선풍기, 예, 무선 선풍기입니다. 여러분 뭐 샤땡땡이나 뭐땡땡이나 해서 뭐 여러 가지로 보시는 대로 선 자체가 없어요. 선 자체가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일드락 기능이 있어서 뒤쪽에 전원 버튼이 이게 숨겨져 있어요. 아이들이 쉽게 만져갖고 또 위험하지 않게끔. 거기에 예쁘고 깜찍한 이 리모컨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가까이 보여드리면 집에서 쓰는 집 선풍기답게 정말 이거는 풍량 자체가 예, 어마어마하고요. 자, 바디 부분, 그 다음에 이 하단 부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리모컨은 정말 심플하고 깔끔하죠. 제품 자체는 전면에 이 플라스틱 그것만 있었는 줄 알았죠. 이쪽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드는 이렇게 1, 2, 3, 4 자연풍 모드 F5까지 이 4단 바람의 세기가요 초속 4.5입니다 자, 회전 기능은 좌우 예, 120도까지 되고요. 상하는 사람의 손으로 좀 움직여야 되고요. 자, 옆모습과 뒷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자인 정말 예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청소가 어렵지 않을까 하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그냥 일주일 동안 계속 틀어놓고 보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기름때가 올라가는 후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놓고 칫솔질을 하면 좌우가 한번 이렇게 쓱 문지르고 가면 여러분 보시면 이 홈 자체가 되게 깊진 않아요. 예, 그냥 앞뒤로 한 번씩만 이렇게 밀고 나가면 먼지 청소도 되게 쉽습니다. 자, 리모컨이 이렇게 딱 붙는 부분은 예, 자석이 있긴 한데 되게 그냥 예, 힘이 이렇게 세진 않아요. 예. 그래서 뒤쪽 부분에 배터리 잔량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자, 그러면 리모컨으로만 작동하냐? 아닙니다. 위에 버튼들이 있어갖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껐다 켰다 하실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쿨린의 선풍기 3종 오늘 공동구매 시간도 가지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건 잠깐 내려놓고요. 자, 형님, 누님, 후배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일반적인 선풍기에서 공기청정기 기능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기존에 캠핑하시던 분들께서 야, 캠핑용 선풍기 너무 작다, 그냥 크게 만들어주면 안 되느냐, 여름에도 사용을 하지만 겨울에 또 타프팬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사이즈로 또 제품이 나왔잖아요. 아무래도 신박이니까 일반적인 선풍기, 예쁜 선풍기 이런 것들도 좋지만 특이한 선풍기를 뭘 소개할 게 없을까 하다가 쿨린 브랜드와 함께 또 콜라보로 오늘도 좀 더 혜택을 받아 가실 수 있게끔 푸짐한 선물도 준비를 했고요. 처음부터 돈을 받고 진행하는 유료 광고는 아니에요. 그 대신 이 제품이 판매가 되고 나면 일부 수수료가 저한테 좀 혜택이 있는데 그거는 또 아시잖아요. 좋은 일에 또 기부나 아니면 또 선물을 또 사갖고 와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드리는데 할애를 하고요. 형님들 뭐 이거 떼돈 버는 거 아니고요. 예, 뭐 1회 뭐 광고비 정도도 안 될 것 같아. 예.
항상 과하지 않고 아주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그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항상 영상 찍고 너무 이상하거나 너무 특이하지 않거나 뭐 새롭지 않은 것들까지 다 하면 돈은 되겠지만 뭐 그런 것들은 또 형님들이 또 보시기에 또 그냥 뭐 재미도 없고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좀 신박하고 특이하고 예쁘고 활용도가 큰 아이템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쿨린 선풍기 3종 세트였습니다. 공동구매가로 최저가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정보 보기와 댓글을 보시면 또 구매 주소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쌀 때 필요하신 분은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거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분들 그 다음에 기관지가 약하시고 미세먼지나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강추드리는 물건이에요. 오늘 정보도 꿀팁이었으면 좋겠고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누님, 후배님,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하고 알찬 정보로 올 것을 또 약속드리고요. 저 신박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신박.